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짜샤가 드디어 또 떴습니다. 오늘은 어디 가냐? 오늘도 먹방인데 참 맛있는 겁니다. 어떻게 맛있냐? 아우, 태양도 뜨겁다, 덥다. 더운데 오늘 더운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. 월남국수. 월남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제 생각에 이 집이 100점 만점에 95점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벌써 온 지 10번이 됐습니다. 이걸 찍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우리 카메라맨 건호 씨가 나타나질 않았어요. 지난번엔 둘이 싸우고 아유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드디어 찍게 됐는데 우리 촬영팀 건호 씨 오늘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맛있게 먹고 또 월남국수를 어떻게 먹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오시죠. 가까이 가까이 둬, 가까이 둬, 가까이 둬. 왜 가까이 오냐? 내 얼굴 크게 나오려고. 저기요 여러분, 이 포 하나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골든 스프링, 골든 스프링하고 브랙 캐년 로드, 그러니까 60번 프리웨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. 어디라고요? 골든 스프링 브레어 캐년 로드. 이 코너에 바로 그 포 하나가 있습니다. 포 하나. 그전에는 빅보이라고 아메리칸 푸드 레스토랑 뷔페집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포 하나로 바뀌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오는 곳입니다. 월남국수로는 최고죠. 3는 다이아몬드 바입니다. 다이아몬드 바. 오른쪽으로 펜하시면 오른쪽으로 펜하세요. 한남체인과 또 한국식 파리바게트 브레드가 있습니다. 파리바게트, 한남체인, 델타코, 그 중간 같은 몰 안에 바로 길 건너편, 쉐브론 건너편에 바로 포 하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와서 즐기시고, 저는 강추하면은 맛없는 거 아시죠? 아니, 맛있는 거 아시죠? 제가 여태까지 맛없는지는 소개를 안 합니다. 맛있는지만 소개하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즐겨주세요. 어떻게 먹는지 월남국수 보여드릴게요. 따라오시죠. 자, 이 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제가 오더를 할 텐데 뭘 먹을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. 컨비네이션 4, 넘버 1이죠. 미디움 라지냐, 레귤러냐, 라지냐 그 차이인데 저는 오면 보통 라지를 먹습니다. 라지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부르긴 하죠. 그 다음에 라지 다음에 스프링롤을 하나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게 맛있나 볼까요? 여기에 보면 이런 어떤 한국식 비빔국수처럼 이게 또 할 수가 있어요. 비빔국수. 비빔국수는 뭐냐? 여기다가 빨간 소스 이걸 넣으시면 여기다 이제 비빔국수에 넣으면 비벼 먹습니다. 구운 돼지고기 그리고 새우 구운 거 그다음에 모든 걸 해서 누들이랑 해서 에그롤도 들어가고 아주 맛있죠. 가끔 저는 별미로 비빔국수가 먹고 싶다. 여긴 또 한국식으로 팔지 않으니까 꼭 이런 걸 먹습니다. 오늘은 또 제가 먹어볼 게 월남국수예요. 월남국수인데 월남국수 또 이제 맛있게 먹어볼 텐데 제가 오다할 때 항상 뭘 곁들이냐면 칠리 오일을 곁들입니다. 칠리 오일. 칠리 오일은 스파이시하면서 그 맛에 풍미를 더해줍니다. 꼭 칠리 오일을 같이 넣어서 오다하고요. 미국에 또 이 베트남 사람 이민자들이 아주 오래됐어요.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보트핍들이 다 이곳에 미국에 많이 넘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 베트남 음식하고 아주 똑같습니다. 흡사하겠죠. 또 이분들이 또 맛을 내는 비법도 알고 또 국물을 우려내는데 내 친구가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끓인다고 합니다. 육수를. 이 맛있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. 오늘 또 그 육수 맛을 볼 텐데 너무 맛있습니다. 근데 또 칠리 오일 오늘 오더했는데 다 떨어졌나 봐요. 제가 올 때마다 먹어대니 죄송합니다. 오늘은 칠리 오일을 제가 못 보여드리겠네요. 하여튼 별미입니다. 월남국수를 그냥 먹고 중간쯤에 칠리 오일을 한 스푼 넣어서 먹으면 또 다른 국물 맛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. 이게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월남국수는 계속 당겨요. 맛이 굉장히 당기는데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, 실란트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좋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더 좋아하면 그 실란트의 향긋함과 이 끌리는 매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오늘 음식 나올 때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한번 또 나오면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거 보세요, 이거. 야채, 싱싱한 야채, 채소와 그 월남국수의 그 라지 사이즈. 한번 젓가락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신맛을 좋아, 저같이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라임을 쭉 짜서 카메라 가까이 보셔야지 그 받으세요. 너무 가까이 말고 됐어요. 그 정도. 이렇게 라임을 쭉 넣어줍니다. 음식이 시큼해지겠죠. 그 다음 베이지를 넣습니다. 뭐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. 짜샤는 특별히. 그 다음에 빈스프라우트, 숙주죠, 숙주. 머리 없는 줄기를 넣고, 그 다음에 할라피뇨, 고추를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국물에 잠깐 동안 자작자작하게 담가 놓으시고, 뭐 어떤 분들은 굴소스를 넣고 핫소스를 넣는데 저는 넣지 않습니다. 자, 오우, 스프링 롤입니다. 땡큐. 일단 한 입 먹어보고 스프링 롤을 소개를 할게요. 아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끝내주네, 맛이. 자, 이번에는 스프링 롤을 소개할 텐데, 이거는 베지 롤입니다, 베지 롤. 햄이나 이런 거 넣지 않고 제가 두부를 넣었어요. 두부. 고기도 먹는데 그것까지 해 먹으면 너무 뚱뚱해질 것 같아서 두부를 넣습니다. 땅콩 소스에 이 집은 특별히 이 소스도 뜨거워요. 소스도. 아, 배불러라. 아우, 배불러. 아우, 배불러. 아우,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아우,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 상표 보이시죠? 포하 플러스네요. 이 집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이게 또 포모나 인디안 일에 있는데 그 집도 맛있어요. 여기 다이아몬드에 또 오픈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베트남 국수 탐방을 했는데요. 이 집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와서 꼭 드셔보시고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뽀하.